무한 독서. 안녕하세요. 무한 독서의 마이크입니다. 네, 벌써 그 천권 읽기 시즌2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. 8월 1일부터 8월 8일, 사실 7일인데, 일주일 동안 마이크가 책을 얼마나 읽었을지 한번 정산해보고 소개해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한 주 읽은 책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. 지난 한 주는 어머니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몇 권 읽었는지 쭉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땠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. 네, 일단 리디북스를 보면 제가 베스트셀러에서 보고 있는데 베스트셀러가 좀 빨리 바뀌어요.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뭐 1위, 2위, 3위 하던 책들이 갑자기 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아직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보면 제가 앨리스 죽이기라는 그 소설을 읽었고요. 그리고 11문자 살인사건이라는 책도 읽었고 감정정리의 힘이라는 자기개발서 고양이사용설명서라는 고양이사용설명 책 재밌었습니다. 밤의 이야기꾼들 저번에 리뷰 한번 했었죠.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 중에 제일 재밌는 책이기도 했고요. 그 다음은 비하인드도 영국 배경으로 한 그 약간 공포소설? 약간 살인소설이기도 한데 추리소설 제기해서 재밌었어요. 지금까지 읽었던 일본 추리소설보다는 전 아직 영문 쪽 추리소설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만화로마사 1편과 만화로마사 2편을 읽었고요.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신경끄기의 기술. 사실 그 신경끄기의 기술이랑 신경끄기의 기술이 2위였는데 갑자기 뒤로 거의 30몇 위로 넘어갔고요. 지금 3위하고 있는 감정정리 힘 두 권을 비교해보면 신경끄기의 기술이 훨씬 더 좋아요. 감정정리의 힘은 약간 기술서 요령을 알려주는데 약간 그 겉만 향하는 느낌이 나고요. 그 신경끄기의 기술은 그런 요령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자기 가치관이나 또 목표 정하기 약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더 접근을 하기 때문에 신경끄기의 기술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전 감정정리의 힘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냥 정형화된 자기개발서 같았고요. 그리고 쭉 여기서 본 책들 중에 리뷰할 만한 거는 아까 그 신경끄기 기술을 할 거고 비하인드 도어 그리고 앨리스 죽이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렇게 총 여기서 9권을 읽었고요. 그리고 황제가족이라는 책 제가 하나 읽었고 아시아 투자의 미래 총 11권을 읽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총 천권 읽기 중에 11권을 진행을 했고요. 이 두 권 또 리뷰를 제가 만들 생각이에요. 그래서 리뷰 만들어서 편집해서 바로 올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그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마이크가 일주일에 몇 권을 읽었고 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